안녕하세요. 제가 방금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개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비트를 조금 만들면서 얘기할까요? 오케이. 이발했어요? 이발한 지 오래됐는데요? 김심이 앨범 들어왔어요? 타 래퍼를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봅시다. 힙합은 계란인가요? 여기까지 따긴 딴데 이거 어떻게 쓸진 잘 모르겠어요. 힙합이 기준점이 모호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디까지 랩이고 힙합 음악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거예요. 힙합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모호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까도 무슨 엘리에 그런 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자기가 힙합이라고 하면 힙합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둬야 돼요. 한 가지 전제를 둬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모두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힙합 얘기 할 거 많죠. 카키 형, 아, 오랜만이에요, 형. 잘 지내시죠? 코로나 때문에 일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울증 조심하세요, 형. 힙합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둘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밤바타와 그 뉴욕에 있었던 사람들, 힙합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우리 이거 힙합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힙합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냐? 이걸 일단 두고 가야 돼요. 뭐가 있냐? 디제잉. 아시겠죠? 턴테이블 두 개 놓고 노래를 루프하는 거. 그리고 믹스하고. 이런 것들이 디제잉이에요. 지금 프로듀서의 역할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포괄적으로 보면. 그리고 MC잉, 랩하는 거. 태깅, 그래피티 그리는 거. 그리고 비보잉, 춤추는 거. 힙합 음악의 브레이크 음악에 춤추는 거. 근데 이거에 동의를 하냐?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에 동의를 하잖아요. 이게 힙합이다라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쉬워요.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힙합인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발현하는 것이 바로 힙합에 의한 예술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요. 우리가 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랩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랩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 요새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태도가 힙합이면 힙합인 거지 이러는데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국밥집 아줌마도 태도가 힙합이면 힙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런 것 같기도 이러는데 이거 편견이에요. 어떤 편견이냐면 무조건 열려 있는 것만이 되게 멋지고 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인데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지 우리 문화가 형태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 뭐든지 다 재즈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즈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랩으로 들어가 봅시다. 랩으로 들어갔을 때 MC잉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MC잉이 뭔가요? MC잉 MC잉이 뭘까요? MC잉은요 DJ가 음악을 틀었어요. 당시에 음악을 루프를 해서 틀었어요. 뭐 이런 걸 틀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박자가 생기잖아요. 이 박자에다가 랩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랩을 해요. 박자에다가 랩에다가 랩을 하는데 그럼 랩이 뭐예요? MC잉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라임을 맞춰서 Move the crowd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Move the crowd가 뭐예요?
관객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응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라임을 맞춰서 음악에다가 랩을 한 사람들이 MC잉인데 라임이 없으면 과연 그게 랩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랩을 하는데 라이밍을 안 하고 나서 하는데 그냥 랩 그냥 막 따다다다다 하면 그냥 랩이래. 빨리 읽으면 랩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MC잉에는 룰이 있어요. 농구공 없이 농구를 할 수 없고 축구공 없이 축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하는데 수비수들 뒤로 막 파고 들어갔고 골을 막 넣었어요. 그거 오프사이드잖아요. 최소한의 룰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 축구가 안 그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스포츠와 같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쿨병 걸린 새끼들이 그런 거를 쿨병 걸린 새끼들이 그런 거를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데 근거가 없어요. 문화는 변하는 거야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같이 꼰대짓 하는 새끼들도 있는 거예요. 문화는 변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처럼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왜 니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존중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니네 엄마도 힙합이지.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만들어냈잖아. 어? 그렇지 않아? 우리 아빠도 힙합이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어? Came from the bottom 했는데. 힙합이지 그러면. 이 최소한의 틀이 있어야지. 적어도 그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거예요. 이 멍청한 새끼들이 꼭 씨 문화를 망치는 건 멍청한 새끼들이에요. 똑똑한 새끼들은 문화를 망치지 않아요. 멍청한 새끼들이 망치는 거지. 네. 저는 그런 멍청한 새끼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예, 왜냐? 멍청한 애들이 다 존중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멍청한 새끼들 다 존중받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힙합은 자유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버벌진트의 명곡을 하나 듣고 갈게요. 버벌진트의 아밀리를 한번 듣고 갈게요, 여러분. You already know what it is. 누명 시즌 is on. 7월 19일 사운드홀릭 잠깐만 들어봅시다. 올드 클래스 컨퍼런스 두 번째 굿바이 살롱 피처링 카리온 더 콰이엇 이센스 시모 앤 게리 바이오 많이들 놀러와. 나는 이게 내 아마 영원히 진리였네. 어떤 팬스 나의 힘이 되었네. 어떤 이들은 천재 운운하면서 언제 내 재능이 받아나 지금 순간을 소망하지. 또 나를 모함하기 위해 늘 집어씌운 제목은 자만 그리고 자의식 과잉. 일단 난 1분 1초가 아까워서 개소린 무시하면서 앞말을 보면 깔렸어. 지질이 더 가워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다가 큰 코를 다쳤어. 닭대가리 새끼들이 맘 굳게 먹고 합심해 나가서 하하하하 웃긴 애들 쯤으로 봤어. 관대하거든 난 기껏해야 열등감으로 꽉 차서 모니터 화면 노려보면 손가락 여심히 놀리는 참 딱한 힙 덕후들에 맞서 말해봤자 내 손에겠지. 그런 생각으로 내게 지지를 보내는 이들만의 식하며 작업에 매진했는데 웬걸 무식한 플러스 용기 내 이성으로 상상 가능한 최악의 콤비네이션. 구석에 있던 후진이 팝 어소시에이션 소속의 새끼들의 베이컨 마켓 거물본 개새끼들처럼 달려드는데 식은 땀이 흐르대 빈티나는 힙합 듣고 자란 지진하던 수무제 모두 힙합 퀴즈2에서 언급한 내게 있어. 물론 그 중에 제일 개차반은 바로 DC Inside 힙겔. 아무튼 다들 미친 개같이 200억 부문 물고서 김진태 까기 처음에는 참았지. 잠시만요. 대부분 아직 고등학교 졸업한 한 천문정한지 엄마 안 돼 쓰레기 교육에 희생된 불쌍한 그런 애들에게 꺼리려고 넘어가려 했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힙합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건 이런 짓단이 자꾸 허접과 일 사이에 경계를 지우고 심지어 둘의 자리를 바꾸려 하는 까닭이었어. 수많은 가짜를 봐왔지만 나 역시 이 문과와 며칠 몇 달도 아닌 몇 년을 함께한 한 명의 팬으로서 입을 열게 되었어. 근데 애들은 대부분 입에 걸레 물고서 내게 되물었어. 시바 힙합은 자유 아냐? 누가
제일 처음 그에게 입에 다 맞는지 몰라도 한참 잘못 이해 대공 웃음이 틀림이 없네 대체 힙합이 언제 허전투명한 그림인 면대 충 받아주는 바닥이 없는데 여기 가사를 한번 볼게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입에 걸레 물고서 내게 됨으로써 씨발 힙합은 자유 아냐? 누가 제일 처음 그 얘기를 입에 담았는지 몰라도 한참 잘못 이해되고 있음이 틀림이 없네. 대체 힙합이 언제 허접들 명함 들이밀면 대충 받아주는 바닥이었는데 보세요. 힙합은요 경쟁이 항상 전제되어 있었어요. 첫 시작부터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DJ도 배틀을 하고 래퍼들도 배틀을 하고 구리면 까고 이게 힙합인데 씨바 새끼들이 어디서 개 같은 소리 듣고 와가지고 힙합은 자유 아니야? 쟤 하든 뭐든 냅둬 이러는데 리스펙이 있어야 냅두지 뭔 개소리야. 야 니네 이렇게 생각해봐봐. 니네 학교 교복 입고 나서 어떤 애가 이렇게 생각해봐봐. 니네 학교 교복 입고 어떤 새끼가 도둑질 존나 하고 다니는 거야 도둑질. 응? 니네 학교 교복 입고 또는 뭐 그런 애들이 니네 학교 교복 입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학교 교복 입고 도둑질을 존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슈퍼 아줌마들이 나만 보면은 나보고 도둑인 줄 알 거 아냐. 좀 뭔가 경계하고. 근데 내가 그 새끼 싫어하는 게 잘못된 거냐? 족 같은 소리 하면 때려 죽여야 될 거 아냐. 우리 문화인데. 그치? 근데 걷다 대고 아 제가 저러든 말든 제 자유니까 이러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랩을 못하는 거예요. 라임 맞추지 않고. 뭔 말이 알아요? MC잉의 기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는 거는 이 씬의 필수 요소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랩 게임이에요. 근데 씨바 새끼들 랩 게임 누가 하는데 막 이 자리 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뒤질라고 어디서.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그 발라드랩 싱잉랩 이거랑 릴보이님 그 디플로우 형 그거 일 있었을 때 유튜브 영상을 누가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족같은 소리를 존나 해요. 니네 문화인 거를 니네 문화를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이 사람도. 아 그럼 왜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 갖다 지랄이야.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한 80 정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당신이? 랩은 힙합이 아니다 이러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냐. 아니 이해하지 마시고 꺼지시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또 왜 쟤는 화나 있냐 막 이래. 쟤는 왜 항상 진지충이냐 막 이래요. 야 내가 힙합하는 사람인데 힙합에 진지한 게 씨발 흉이야? 어? 자기 커리어에 충실한 거지? 멍청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진짜로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애들 스마트폰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멍청해졌어. 잠시만 질문을 여러분 질문 보내세요.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말씀해드릴게요. 처음에 이게 여러가지 가설이 있는데 여러가지 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제 레슨 때만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제 레슨에 오면은 제 레슨 수업 듣는 애들한테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공짜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레슨생들 미안해요. 보면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힙합이 처음에 어떤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됐냐. 거리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조금 장비를 갖추거나 돈 있거나 디스코 파티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공짜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즐겨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눠주면서 시작한 거리 문화예요. 거리 파티 문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스트릿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저런 마초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 마초성에 여기 이 바지 반쪽 걸쳐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슨 설이냐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뭐 훔치거나 이 도벽 있는 애들이 뭐 훔치거나 하면 꼭 자랑하는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 라고 자랑하는 거. 너 못하지?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배짱 좋은데. 여러분 힙합 할 때 왜 뉴에라 모자 이거 안 띄는 줄 아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 이거 훔쳤는데 걸릴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쓰고 다닐 수 있는 배짱 있는 놈이야. 이런 마초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 세깅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 스트릿에서는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인종차별도 있고 이러니까 결국 크랙 코케인 같은 거 팔면서 90년대 이러면서 크랙 코케인 같은 거 팔아 넘기면서 이거 나르코스 보면 아실 거예요. 칼리 카르텔 같은 사람들이 뉴욕에다가 팔면서 이 코케인이 부자들의 마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크랙 코케인으로 베이킹 파우더 섞어가지고 팔기 시작하면서 마약이 돌기 시작하고 그거를 코케인 조금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팔면은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겠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애들 자살할까봐 바지에 고무줄 끈이나 이런 신발끈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 감옥 갔다 와서 이게 익숙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고무줄 끈 없이 이렇게 내려입고 다닌다고 하는 설이 있고 이 한 가지 설이 있고 두 가지 설은 전 이게 더 신빙성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가지고 탑텐에서 바지 존나 세뱄어요. 사이즈 보고 훔쳤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세배서 나오는 거지? 그래갖고 나 아무거나 세벼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었는데 이거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그 마초성이에요. 결국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대찬놈이다. 그 마초성이 남아있는 게 힙합인 거고 이 세깅 팬츠라고 하는 건 거기서 온 문화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난 이게 나름대로 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이거 남겨놓을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왜 잘못이냐고. 잠시만요. 이게 본래 파티 음악이었던 힙합에 컨셔스라는 이미지가 스며든 건 언제부터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인디포스트에 늙었는데 헷갈려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파티 음악이었죠, 처음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DJ가 그냥 마이크 놓고 거기다가 야 네가 좀 이렇게 좀 떠들어봐 너 말하는 거 재밌으니까 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겠어요? 첫 번째로는 야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재밌는 얘기하고 저기 있는 여자 존나게 예뻐 그래서 나한테만 해퍼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라인 맞추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 하겠어요? 왜 씨발 우리 사회 인종차별에 왜 문재인 씨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나올 거 아니야. 왜 코로나인데 헬스장 안 열어줘 나 살쪘잖아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나올 거 아니야. 말하다 보면 할 말 없으면 결국 그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리의 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최초로 얘기한 게 그랜드마스터 플래시 앤 퓨리스 5라는 그룹에서 더 메시지라는 노래를 내서 거기서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씨발 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왜 와가지고 청소도 안 해주고 왜 쓰레기도 안 가져가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갱스터 문화를 하면서도 컨셔스 이 그 갱스터 이건 이제 갱스터 이 거리에 대한 문화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갱스터 문화가 나와요. 갱스터 힙합이 나와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NWA 같은 사람들 나오고 결국 거기도 컨셔스적인 요소들 있죠. Fuck the police 이런 거 하는데 사회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폴리티컬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갱스터 문화에 반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네이티브 텅스라는 크루를 주축으로 해서 그 계열 래퍼들인데요. 칼리지 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해요. 얼터너티브 힙합이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떤 이 컬리지 랩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갱스터들 듣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주제들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ATCQ, A Tribe Called Quest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나스의 원러브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 잘 지내? 너 아들 태어났다더라. 야 진짜 너랑 축하한다. 근데 네 마누라 왜 너하고 반대편 크루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내가 뭐라고 하면 화내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너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곡인데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이 비트에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 마이애미 바다에 놀러가갖고 만났던 여자의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대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주제들을 쓴 사람들인 거죠. 그걸 칼리지 랩이라고 했고 얼터너티브 힙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셔스 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들 물론 그 사람들 주장이지만 저는 그거를 반대하는 게 무슨 꼭 사회에 대한 우리나라 컨셔스 래퍼들은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컨셔스인 줄 알았는데 구글링도 안 해보나 보다 이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컨셔스 랩이라고 제가 저를 컨셔스 래퍼라고 얘기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를 까더라고요. 네, 제가 포함되어 또 아니라고 비겁하게 하겠지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랑 태균이 형이랑 그걸 보고 좀 많이 화가 났는데 아니 씨알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 컨셔스지. 컨셔스 양심 아니야? 응? 의식 아니야? 나의 의식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얘기하면 그게 컨셔스지. 이런 이미지가 스며든 건 언제였냐라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의 거기서 관심 분야가 다 다를 거 아니야. 누구는 맨날 여자 만나는 얘기, 맨날 여자 만나는 얘기, 누구는 돈 얘기. 그리고 진정한 힙합이라고 하는 거, 힙합의 첫 뿌리는 원래부터가 파티 음악, 여자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이런 거였어요. 파티 존나 재밌어 이런 거였어요. 신난다 이런 거였어요. 예, 네. 컨셔스라고 하는 거, 자기 내면에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컨셔스 래퍼로 존나 얘기하고 있는 켄드릭 라마 자기 컨셔스 래퍼라고 분류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컨셔스라고 하는 거 저는 평론가들 말 안 믿어요. 왜냐? 평론가들은요, 여러분, 올드스쿨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그 런DMC 이전의 음악들을 올드스쿨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책을 봤을 때 2010년대에 제가 2010년도 초중반에 제가 책을 봐서 읽었을 때 그때까지도 그 지랄을 하고 있었어요. 올드스쿨은 씨발 상대적인 개념이지 무슨 절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몇 년도까지 올드스쿨, 그때부터 뉴스쿨이래. 뭔 개 족가는 소리야. 지금은 그냥 90년대 골든에라도 올드스쿨이고 00년대 클럽튠도 올드스쿨이야. 왜냐? 지금도 옛날이잖아. 20년 전인데. 예, 네, 이게 존나 멍청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평론가들 말을 여러분들 신뢰는 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저는 그런 개 병신 같은 그 팬떼들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전 평론가들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래퍼들이. 근데 존나게 설설 기죠. 왜냐, 지꺼 별점 더 주면 CD 더 팔릴까봐. 병신 같은 새끼들. 음악을 똑바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응. 컨셔스 랩이라는 이걸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은, 씨발, 들어보지도 않았고, 저 새끼는 맨날 뭐, 저딴 소리하고, 정치 유튜브나 이래, 싫어하기 시작하는데, 야, 씨. 너무 흥분하지 말고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컨트롤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유행했잖아요, 힙합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협동국의 힙합이 한국에 오게 됐나요? 이게 잠시만요, 정확한 연도를 좀 검색해드릴게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서. 여러분, 힙합은요, 처음에 힙합이, 힙합 최초의 힙합 힙합 파티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1973년 8월 11일에 73년이에요. 되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당시엔 지금하고 형태가 좀 달랐지만. 근데 이게 뉴욕 문화였어요, 뉴욕 문화. 그래갖고 뉴욕에서 디스코의 대체제로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막 유럽 투어도 다니고 그러기 시작해요. 뭐 그랜마스터 플래시 앤 퓨리어스 5 같은 사람들 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면서 세계 음악, 여러분 뉴욕은 영향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행하는 게 곧 세계 문화가 되는 거고, 이게 스트림 문화로 그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랜마스터 카즈 같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공연해야 되지 음원화하는 거에 반대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다큐를 봤는데. 근데 음원화한 사람들이 나왔죠. 슈가힐 갱 해가지고 뭐 래퍼스 딜라이트 해갖고 막 히트를 쳤어요. 빌보드 1위 하고 막 히트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히트를 치니까, 차트 음악들이 히트를 치니까 최초로 누가 가지고 왔냐, 홍서범 씨가 가지고 옵니다. 김삿갓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랩을 한 거예요. 힙합은 아니에요. 근데 랩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이게 워낙에 유행을 하고 90년대 초반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현진영 같은 분들이나 뭐 그 뒤로는 여러분들 알잖아, 그 힙합이라고 하는 껍데기 가지고 와갖고 유행시키고 했던 사람, 패션 유행시키고 그 문화 유행시키고 한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계열은 이제 뭐냐면은 약간 K-POP 계열이에요. 지금 YG로까지 이어진 K-POP 계열의 힙합이고,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힙합이라고 하는 것에 언더그라운드라고 대변되어 왔던, 그 언더그라운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K-POP 계열의 힙합을 보면서 랩댄스, 듀스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저거 힙합 아닌데, 우리가 보는 건 춤추고 이런 것보다
더 어두운 비트에다가 좀 더 심각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랩 좀 더 잘하고 랩이 좀 더 주가 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PC통신 기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지들이 그 삐삐에 인사말 30초씩 남겨요. 삐 소리가 나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삐 소리가 나면 눌러주세요. 삐 이거 30초까지 녹음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랩 녹음해서 신곡 나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삐삐 번호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들어보고 30초 들어보고 잘하네 막 얘기하고 이러던 게 그 한국 힙합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언더그라운드의 전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아 뭐 K-팝하고 K-힙합하고 그러니까 한국 힙합하고 K-팝하고 분류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전 솔직히 반대예요. 왜냐? 그 K-팝 계열의 랩들의 반기를 들어서 시작한 게 우리 계열의 언더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듣고 자란 사람이라면은 K-팝으로 하나로 묶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는 게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게 근본이라고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리얼 게토 문화라고 보긴 좀 그런 게 가리온 형님들은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PC통신 통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막 컴퓨터 개쓰레기인데 막 그거 막 200만원씩 주고 산 사람들인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거 쓰는 접속된 저거만큼 막 몇십만원씩 전압이 나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힙합이 오게 된 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힙합의 한국 힙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개념은 K-팝이 가져온 그 힙합의 모양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한 문화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팝스러움이 힙합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그 가리온 계열, SMP 계열의 그 힙합한 래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언더그라운드는 뭐냐? K-팝이랑 물론 교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같은 거라고 보면 아예 뿌리부터 다른 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기 얘기를 표현하는 게 힙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제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힙합은 대중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대중문화가 된 거랑 내가 힙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남들이 가지는 만큼만. 그리고 예술은요, 여러분. 이런 예시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이름까지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그 폴란드였을 거예요, 아마. 폴란드나 뭐 이런 데 출신 폴란드 맞나? 하여튼 그 나치 독일에 당했던 그 국가에서도 그 나치 독일에 그 속해서 작곡을 했었던 그런 작곡가들의 음악이나 지휘자들의 이 그 업적을 인정을 해요. 예술과 인간성은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약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건 인간적 제약인 거고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표현되던 간에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고 소비를 안 해야 되지 그걸 하지 말라고 제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니가 뭔데 남이 내가 일기장에다가 아 씨발 누구 죽이고 싶다라고 쓰면은 잡혀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이지 않은 이상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기 전에는 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거와 싸워온 게 힙합이에요. 무슨 제약이 생기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애들 보라고 만들어? 내가 좋으려고 만드는 건데? 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싶은 도검 장인이야. 내가 칼을 세상에서 가장 날카롭게 만들고 싶은 도검 장인인데 최근 사시미를 통해서 생긴 그 살인 건수가 높아졌어. 그럼 내가 책임감을 위해서 앞으로는 칼을 날카롭게 만들면 안 돼? 아니잖아. 찌른 새끼들이 잘못인 거지. 왜 만든 새끼한테 지랄이냐는 거야. 왜 칼을 없애자고 하냐니까? 칼을 왜 날카롭게 만들지 말라고 하냐니까?
칼 쓰는 새끼들을 잡아 넣어야지. 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애들 엄마가 조심해야지 그런 거 못 보게. 나이 안 됐는데. 왜 지 애미가 해야 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여러분, 힙합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고 그걸 제약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식 새끼 관리를 네가 똑바로 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거 사실 그런 건데, 여러분. 옆 팬들에게 잘 보이려 하는 래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LL Cool J라는 옛날 올드스쿨 래퍼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리스펙트를 받아오기도 했고, 물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 이름 뭐냐? Ladies Love Cool James에요. Ladies Love Cool Jame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들한테 사랑받는 제임스. 그렇고 그런 뭐 럽송도 많이 내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처음에 힙합 파티에서 더 랩 잘한 사람이 이겼냐라고 하면 아니었어요. 더 랩 잘한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었어요. 더 여자들이 비명 많이 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 함성 소리로 상금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힙합 문화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겨냥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여자들 겨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50센트가 한때 섹스 심볼로서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하고 막 바닐라 아이스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래퍼들이 왜 웩 취급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힙합은 아까 말했듯이 아주 유치한 마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충족시켰을 때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 너 남자답게 해가지고 여자들 존나 꼬셨네? 개멋있네? 이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멋있냐 멋없냐? 누군가한테 리스펙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막 갑자기 아이돌인 척하면서 하고 이렇게 케이팝스럽게 해가지고 자기를 셀링하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디스전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네, 본인은 싫지만 자유죠. 그 사람들도 해도 돼요. 근데 대신에 저는 그럼 사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MC가 아니에요. 저는 MC인 사람들만 신경 써요. 딱 봐도 그 사람 존나 MC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 음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 Move the crowd 하려고 하는 사람, 크라우드가 그 공연장에 있는 사람 소리 지르게 하는 걸 넘어서 사회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랩 게임에 속해 있는 사람, 내가 디스하면 맞디스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어서 저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랩 뮤직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랩 게임이 없는데. 난 그냥 다이어트 복싱 하는 건데 이러면 내가 복싱 경기 스파링 뜰래?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복싱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런 거고요. 디스전 본고장에서 심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스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디스전에서 총을 쏘는 게 디스전 하면 총 쏴야지 이거 개씨바 멍청한 소리예요. 왜 멍청한 소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는 힙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힙합의 4대 요소를 정하고 했던 그때 당시 영상이 남아있어요. 아프리카 밤바타가 그 해가지고 그 동네 갱스터들 모아가지고 이제 화해시키고 우리 이제 앞으로 경쟁할 때 이 예술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힙합의 4대 요소 MC잉, DJ잉, 태깅, 또 비보잉 이것들로 우리가 경쟁하고 그럼으로 인해 화합을 도모하고 예술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해결책을 냈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갱 문화에서 멀어지고 우리 좀 더 예술적으로 화합해서 원 네이션을 이루자였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무슨 총 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이 디스전 했는데 감정이 상했어. 한국에서도 래퍼들이 그렇게 해갖고 만나가지고 싸웠어. 그럴 수 있잖아. 싸울 수도 있지. 서로 나쁜 말 했는데. 그런데 걔네는 총기가 합법화돼 있거나 엄청나게 많이 흘러들어와 있어서 총을 쏠 수도 있어. 욱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씨발. 힙합이 법 위에 있냐? 근데 병신 같은 새끼들이 비기 투팝은 총 맞고 죽었잖아. 그래서 그게 기억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기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알아?
그 당시에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데리고 있었던 배드보이에서는 그런 갱스터적 요소들 되게 배제하고 지기 음악이라고 하는 랩뮤직 새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파티 즐기고 막 이런 음악으로 회귀하려고 했고 이스트코스트 래퍼들,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싸웠으니까 그 사람들 모아갖고 이스트코스트, 웨스트코스트 킬러즈라고 해가지고 노래도 만들면서 화합했고 제이지랑 나스 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그때 비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랩은 스튜디오 내에서만 싸워야 되는 거지 밖으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래퍼들이 디스전 해갖고 서로 총 쏘고 싸워 죽고 하는 거는 갱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는 오히려 그러지 말자 그게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상의 디스 문화를 할 수 있는 이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X도 모르는 새끼들이 디스전하고 총 쏘고 해야 멋있지 이러는데 그것이 개 멍청한 소리예요. 걔네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못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왜 거꾸로 가냐는 거야. 걔네가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이 개멍청한 새끼들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 통탄할 노릇인 거는 래퍼 새끼들도 이걸 몰라요. 래퍼 새끼들조차도 이걸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스전 하려면 뭐 맞짱 깔 각오를 해야지. 씨발 각오했는데 맞짱 까야 되는 건 아니잖아. 옛날에 데드피씨가 나한테 한 소리예요. 주먹으로 싸울 각오도 해야지 이러는데 내가 왜 주먹으로 싸울 각오를 해? 내가 왜 데드피씨가 나를 저격해서 한 말이니까 나도 오랜만에 하면은 왜 내가 그래야 하죠? 그건 틀린 건데. 그런 구시대적 발상 그리고 그런 1차원적 발상에 당신을 은퇴로 몰고 갔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 뭐 제가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얘기 못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식보이 씨도 저한테 무슨 개 푸시 새끼 말면서 욕 존나 했는데 왜 그게 푸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는 감정이 없어요. 왜냐면 아예 겨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를 겨냥해갖고 지랄하는 새끼들 존나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들이 나보다 찝밥으로 잘 살고 있냐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저를 디스해도 저는 맞디스도 안 할 것 같아요. 나한테 푸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지. 당신들 생각엔 그렇겠지. 네, 그런 거죠. 디스 본고장이 더 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심한 거는 정리해드리면 심한 건 심해요. 왜냐? 디스전 했을 때 걔네는 총기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갱 문화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개 같은 소리 듣고 와가지고 애들이 그래야 된다고 좀 배워 있는데 아 미친 새끼들이에요 아주. 인맥 힙합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맥 힙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광범위한가? 이거 좀 멍청한 소리인 게 멍청한 소리예요 사실. 그 당신이 멍청하단 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이 얘기를. 아니 인맥으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쇼미더머니가 힙합은 아니잖아. 쇼미더머니는 그냥 방송 쉬운 거지. 거기서 내가 더 잘 아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지고 더 좋은 무대 꾸리려고 하는 건 사람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멋있는 건 아니지. 근데 인맥 힙합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거냐?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구린 거지. 근데 뭐 그렇게 힙합으로서 구린 거냐?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난. 인맥 힙합? 뭐 어쩔 건데? 내가 인맥이 없어가지고 떨어졌어 쇼미 때? 아니 뭐 어쩔 건데 그래서 그때 니네들 내 편 들어줬어? 나는 그리고 그때 내가 싫은 소리 했어? 나 안 했어. 그리고 나는 그때 심사위원 두 명한테 전화를 받아서 사과 받았어.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제 뒤로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틀 동안 거의 밤새도록 심사하고 나서 끝난 거였어요. 쇼미더머니 5 때. 근데 그때 방송 보고 나서 BY 통해서 한번 뭐 이렇게 누구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미안하다고 잘못 그 판단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듣고 아, 네 뭐 이러고 말았지. 방송인데요 뭐 이러고 말았지. 근데 여러분 방송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에 대해 악감정으로 했다고 해도 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 뭐 알았어 뭐 돈을 주던가 이런 마음이긴 했는데 미안하면 돈이라 주든가 이런 마음이긴 했는데
내가 그걸 겉으로 내지는 않았죠. 왜냐 뭐 방송이잖아요. 그게 뭐 법에 의한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도 무슨 쇼미더머니 5 그거에다가 댓글 쳐달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고맙긴 한데 그냥 너네 심사위원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뭐 딱히 내 팬 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응? 너네 심사위원들 너네 심사위원들 그냥 그 심사위원들 그냥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내 팬 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내 CD라도 한 장 사고 그지랄 하든가. 그럼 그래서 내 불쌍하면 그냥 남욕하고 놀고 싶으니까 진짜 그러는 거면서 나는 그 구실이 되는 게 싫어요. 왜 내가 남 욕하는 구실이 되어야 돼? 다 핑계예요. 그냥 더 잘했으면 붙었겠지. 뭐야 이거? 랩이랑 R&B 차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은 랩은요 여러분 랩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진짜 무슨 막 노예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블루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결국 블루스예요. 힙합. 아, 그 흑인 음악 뿌리는 결국 그 블루스로 들어가는데 R&B 무슨 뜻인가요? 리듬 앤 블루스예요. 리듬 앤 블루스예요. 리듬과 블루스가 존재해야 돼요. 리듬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라이밍이 필요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국내 R&B 씬에서 왜 R&B 씬에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크러쉬, 딘 왜 잘하냐? 그 사람들 랩하던 사람이라서 라이밍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생기고 거기 블루스는 뭐예요? 이 삶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녹이던 음악이잖아요, 흑인들. 옛날에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힙합은 뭐 인종차별로 인해 뭐 존나 힘든 삶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블루스의 특징인데요. 그 블루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R&B 싱어들은 라이밍을 해요. 근데 존망하는 애들은 곧 죽어도 라이밍을 안 해요. 왜냐?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대가리 자존심만 존나 세서 절대 안 해요. 리듬이 있으려면 라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서사무엘님은 라이밍을 잘하시죠. 왜냐? 서사무엘님은 애초에 사무엘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랩하실 때도 그 라이밍 잘하셨어요. 난 옛날에 그 옛날에 뉴블락 베이비즈이실 때부터 저는 그 믹스테이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조금 이렇게 화끈한 랩을 좋아했었는데 사무엘님 랩을 좀 좋아했었어요. 당시 원데이 20 베이비라고 그때 당시에 외박 나와가지고 하루에 12곡 녹음한 믹스테이프도 있으셨어요. 사무엘님 래퍼 출신인 사람들이 잘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라이밍을 해가지고 리듬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도 인식을 하지 못해도 랩 음악이 더 좋게 들리는 거야. 대가리 딸리는 새끼들은 안 하는 거야. 왜냐? 그냥 머리에 포마드 발랐고 잘생긴 척하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 니들이 딘 크러쉬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거야. 이 사람들 래퍼라 그래도 랩 잘해. 랩은 그리고 블루스의 대체로 나왔지. 아니 블루스가 아니라 디스코의 대체 된 그 힙합 문화에서 이제 그 여러가지 음악들을 샘플을 따가지고 이제 넣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이제 MC잉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블루스에서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하는 그 있어요. 그런데다가 랩처럼 막 해요. 그 사람들도 이 그냥 저 블루스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어떤 그냥 거의 뭐 하나로 봐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떤 감정적 차이도 있고 감정적 차이도 있고 어떤 감성적인 포인트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싱잉하고 랩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랩은 리듬에 좀 더 중점이 있느냐 R&B는 멜로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거죠. 음악을 듣는데 멜로디가 좋아서 듣게 된다? 그거는 그러면 R&B적 요소가 더 강한 거지. 드레이크 같은 사람들도 자기 랩보다 R&B 더 많이 듣는다 그랬어. 드레이크 음악도 멜로디적으로 막 Find Your Love 같은 거 들어보면 거의 R&B예요 그냥. 힙합이 범위 있냐고 하셨는데 한국에 모욕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드릴게요. 예술로 뭔지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창작으로 뭔지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법의 선을 넘었어.
그래서 고소를 당했어. 그럼 그것도 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나의 권익만 생각하고 책임은 생각을 안 해?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욕을 존나 처먹고 병신이 돼도 그 새끼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겠지.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말라고 지랄하지 말라는 거야. 걔가 개 같은 가사를 써서 욕을 먹었어. 예를 들면 검정치마 가사를 보고 불륜 어쩌고 하는 내용들 나와서 내가 듣기 싫어. 그럼 소비하지 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뭐 법적 선을 넘었어. 아씨, 그러면은 뭐 책임을 져야겠지. 그 카우치 이런 사람들 예술이랍시고 고추 까고 방송에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처벌받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블랙너님은 그거를 뭐 이렇게 하고도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블랙너님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판에 서게 되고 이렇게 된 거는 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뭐 저는 디스저는 스튜디오 안에서만이라는 인식은 제이지 나스부터인가요? 이때부터 좀 본격화가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라고 하기보다는 투팍 제이지, 아 투팍하고 저 비기 이후죠. 실제로 래퍼끼리 기싸움이나 꼽주는 거 심해요? 아니요. 병신들 좆밥들여가지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원래 그래요. 사람 다 좆밥이에요. 한용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힙합이 여러분 랩이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해보면은 막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랩을 들었을 때 랩을 들었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너 힙합 왜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뭔가 내용도 좀 디테일하고 좀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이래서 재밌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왜 그럴까? 왜 힙합은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힙합이 가장 많은 음절을 담는 음악이라 그런 거예요. 가장 많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글자 수가 많으니까 많은 내용을 담고 그러다 보면 자세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재밌잖아. 뭔가 막 발라드 이런 거 들으면은 글자 수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너랑 헤어진 뒤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힙합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힙합이 그래서 여러분 힙합은 처음부터 어떤 거냐? MC잉은 뭐였냐? 재밌고 사람들이 흥미있고 반응할 만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 그런 뜻이 있는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 반응을 하게 만드는 음악이었어요. 그게 랩이었어요. 잠시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치가 언어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 뭔지 아시겠어요? 언어성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일단 알아듣게 해야 된다. 랩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랩했을 때 요 씨발 저 새끼 한 얘기 들었어? 이렇게 하려고 가사를 들리게 쓴다고 그렇게 쓴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언어성이라고 하는 게 힙합에서 가지는 힘이 되게 큰 거예요. MC잉에 있어서 정말 큰 거예요. 그냥 음악이야, 난 랩뮤직 하는 거야 이러면 안 해도 돼. 근데 MC잉에 있어서는 한용운용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그 뭐 자기가 다 알아듣게 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지만 그게 떨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 미국에는 애초에 한용운용이라고 하는 이슈가 없어. 왜냐? 걔네 음악은 그냥 영어 음악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해도 돼. 그냥 영어로 해, 거의 대부분. 그리고 가끔 이제 에스파뇰이나 좀 섞고 이런 거지, 재미로.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음악 듣고 그걸 따라하고 저게 듣기 좋다는 인식이 있고 이거를 우리나라 걸로 로컬라이징 하려는 그 시도가 좀 덜한 거야. 그래갖고 막 이래, 저는 외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이러는데 네가 듣는 그 외힙 래퍼들은 그딴 생각을 안 써. 요즘 뭐 멈블링도 있고 뭐 이러는데 아, 그럼 그거 많이 하시고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으세요? 야, 니네 뭐 PBR&B 이런 거 영원히 갈 것처럼 빨았는데 그거 없어졌잖아. 그 PBR&B 유행시킨 사람들도 PBR&B 안 하잖아. 이모랩이 있고 뭐 거기 멈블링도 있고 뭐 그런데요? 뭐 유지랄 하는데 그거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냐고. 힙합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랬을 때 이 언어성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래요. 래퍼들이 막 이래요.
영어 존나 쓰고 있으면서 아 왜 난 씨발 돈 안 벌리지? 여러분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 풀 영어로 된 노래가 우리나라 멜론 차트 1위 한 게 최초로 네 최초로 그 백예린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예린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초로. 그만큼 상업적으로 영어만 쓰게 되면 사람들이 들리는 게 이 언어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한국말 듣는데 내가 한국말로 된 걸 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힙합 클럽에서요. 여러분 이제 힙합 클럽에서 원래는 한국 음악들 나오면 사람들이 그 타이밍에 싫어했어요. 옛날에는. 이 문화적 사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 한국 거 좀 구린 거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악이 물론 좀 구리기도 했죠. 근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진짜로 바뀌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 힙합에도 기회가 온 거예요. 클럽 가잖아요. 클럽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클럽 가잖아요.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음악이 존나 잘 나가요. 왜냐? 지금 클럽 가는 애들은 이제 클럽 갖고 노는 애들은 쇼미더머니 존나 초등학생 때부터 보던 애들이란 말이야. 이제서야 클럽 문화가 진짜로 한국 힙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이제서야 온 거라고. 이제서야. 놓친 애들 때문에 못 오고 있다가 이제서야 오는 거라고. 이제 한국 음악 나오는 클럽이 잘 나가기 시작한다고. 상업적으로.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왜 거꾸로 가냐고, 씨발. 영어 써서 그게 더 좋은데,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해. 근데 그럼 안 팔린다고 징징대지 마. 그리고 니 거 안 알아준다고 징징대지 마. 니 거 가사까지 해석해가지고 하는 거 너네 엄마도 귀찮아해. 너네 아빠도 귀찮아하고. 영어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들으라고.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제일 많이 하는데 왜 네가 영어 미국 래퍼들 따라하고 싶어갖고 영어만 쓰는 거에 왜 사람들이 맞춰줘야 돼? 왜 그걸 너 좋아해서 사줘야 돼? 개 멍청하고 이기적인 소리죠. 네가 뭔데? 한영혼용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안 팔린다고 징징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그냥 잘 팔리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팔리겠지만 잘 팔리는 사람이 잘 파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힙합에는 언어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외힙에 영향을 받아서 영어로만 씁니다. 이지라는 새끼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 영어로 가사를 썼을 때 그 영어가 훨씬 라이밍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 유래가 많기 때문에 더 쉽게 쓰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음운론적으로 영어랑 한국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절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라이밍이 쉬운 건 맞아요. 근데 그냥 걔가 그거를 로컬라이징하기 귀찮은 거야. 번역이라고 하는 게 번역해서 더 좋게 만드는 한국어 랩만의 맛이 있는데 그거를 연구하기는 귀찮은 거야. 그래놓고 나서 이러는 거야.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영어로 랩해가지고 그냥 힙합 단어랑 힙합 문장 몇 개 해가지고 가사를 썼는데 그래도 넌 내 걸 사줘야 돼. 씨발 네가 뭔데? 네가 대통령이야? 왜 그래야 되는지를 난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 흥이 그래서 위대한 앨범인 거예요. 꼭 병신 같은 새끼들이 영어로 멤블링 존나 해놓고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로 멤블링까지 해놓고 나서 자기는 왜 킹처럼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머리만 시잼 따라하고. 야 그게 팔리겠냐?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 염색하라고 있는 게 머리가 아니야. 어? 대가리 염색하고 탈색하라고 머리가 달린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야 머리는. 가사에 욕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지 마음이죠. 무슨 힙합이 계란이라고 생각하세요? 나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뭔 외국은 성폭행 저질러도 앨범 내고 빌보드가 그러는데 한국은 왜 음주운전만 해도 앨범 못 내요? 왜 그러냐면요. 명쾌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뭐 유통해 주겠다는 데 있으면 유통하면 돼요. 근데
반성하는 척 해야지 사람들이 용서해 줄까봐 싶어서, 또는 자기가 잘못한 거 까먹을까봐, 까먹어야지 자기가 잘 팔리니까 나중에도. 그래서 하는 거고, 원래 내도 돼요. 지 맘이지 뭐. 야, 누가 음주운전하고 하고 나서 면허 취소했어. 면허 취소 받고 벌금 내거나 아니면 징역을 살았어. 그럼 그 다음에 장사하면 안 돼? 자숙하면서? 아니잖아.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냥 장사를 음악으로 하는 것 뿐인데 왜 음악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근데 지가 욕먹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더 예쁨 받고 싶어서.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다. 그런 거죠. 힙합에 관한 질문이 아닌데 클래식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왜 클래식이냐면은 시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을 왜 해야 되냐? 네가 하는 짓거리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거나 그래서기 때문이야. 에, 나는 릴웨인 보고 했는데요. 나는 나스 안 들었는데요. 릴웨인이 나스 보고 했어. 에, 그러면 난 나스는 좋은데 라킴 싫은데요. 라킴 존나 병신 같은데요. 나스는 라킴 보고 했어. 쿨, 저기 뭐야, 빅데디 케인이나 쿨지랩 보면서 했어. 에, 그때 래퍼 몰라도 되는데요. 몰라도 되지. 몰라도 돼. 근데 그 이전에 그걸 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니까 존중받는 거야. 그래서 클래식이 존중받는 거고. 그리고 클래식은요, 여러분, 클래식은요 언제 들어도 좋기 때문에 클래식인 거예요. 타임리스한 거예요. 타임리스. 네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도 그게 퀄리티가 낮지 않기 때문에 클래식인 거야. 외국 힙합은 영어로 못해서,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잘 안 끌리고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잘 모르니까 안 듣게 되는데 10만원 어떻게 듣게 됐나요? 그럼 저는요 그냥 공부, 그러니까 나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외국 힙합은요 그 언어성이라고 하는 게 따를 수 있지만 물론 번역된 것도 지금 힙합일 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언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려울 뿐이지 그걸 찾아보면은 분명히 그 언어가 전달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 수고를 거쳐야 하지만. 근데 나는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나는 랩을 더 잘하고 싶은데 랩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랩해오고 훨씬 더 유리한, 훨씬 더 거기 랩이라는 언어에, 랩이라고 하는 그 음악 방식에, 보컬 방식에 맞춰져 있는 그 영어로 하고 있는 그 랩들을 들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표본이 많은데 그걸 연구 안 한다? 바본 거죠. 아, 여러 개 좀 보내지 마세요. 혈서 가사 해석 좀 해주세요. 혈서 가사 해석할 게 뭐가 있어요? 존나 쉬운데. 잠시만요. 아까 뭐 되게, 랩은 보컬 형식뿐이니까 래퍼가 힙합에 목매는 거 구릴 거다. 힙합적이지 않은 래퍼를 미워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미워해도 되지. 씨발, 내가 미워한다는데 뭐 네가 뭐 어쩔 거야? 우리 엄마야?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 내가 안 할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 랩 게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두드려 패는 거는 자기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미 팼는데 뭐 래퍼가 힙합에 목매는 게 구린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기분 나쁜 거는 뭐 힙합을 하시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뭐 사실 뭐 답할 게 없는 것 같은 게 너무 주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힙합하는 게 외국인이 팔소리하는 것 같아서 안 된다는 애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베낀 거예요? 지 생각 아니에요, 멍청한 새끼. 그러면 지금 대중음악은 영국 사람들이, 그리고 애초에 그 랩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전통음악도 아니고 왜 전통음악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지 멍청한 티를 내는 거죠.
블루스를 한국인이 한다 그러면 난 좀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다, 씨. 저또 모르는 새끼들 무슨 힙합이 한 500년 된 줄 아나? 어, 잠시만요. 외국 래퍼 본받고 싶어하는 한국 래퍼들이 많은데 사대주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힙합 문화에 존재 있으면서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전례라고 하는 것을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맘이죠. 근데 여러분, 힙합의 본질적인 그 외국 래퍼 본받고 싶어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동경해온 대상이니까. 맞지 아시겠죠? 근데 한국 문화에 존재 있으면서 한국 거는 존나 구리고 외국 거는 존나 좋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 미국 가서 하든가. 미국 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팔아먹고 있으면서, 씨. 미국 가서 팔아봐, 네가. 너 못 팔잖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래퍼들한테. 미국이 존나 짱이고 말이야. 미국 가보지도 않은 새끼들이 꼭 그 지랄하더라. 아, 이거 질문 도배한 사람 때문에 질문 다 날라갔네. 잠시만요, 위에 볼게요. 아이돌 래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돌 래퍼는요, 여러분, 랩 하겠다는데 자기가 뭐라 그래. 아이돌 래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이돌 래퍼가 지가 힙합이라 그러면 좀 싫죠. 공산품처럼 만들어졌는데 힙합은 셀프메이드거든요. 누군가가 연습실 해줘가지고 거기서 춤추게 연습시키고 해갖고 커리큘럼 해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셀프메이드가 더 높은 가치를 받거든요. 뭘 랩레슨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대요. 내가 잘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보이그룹스러운 그런 것들이 힙합으로 분류되기에는 너무 간극이 커요. 그 고유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아이돌 래퍼? 아이돌 래퍼들, 뭐, 아이돌에서도 랩이라는 보컬 형식을 사용하고 싶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난 들어본 적 없지만 잘. 테디 이런 사람들 잘하잖아요. 탑 이런 사람들 저 들으면, 잘한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아이돌 래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저하고 상관없는 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면 무슨, 뭐, 방구석에서 돈도 없으면서 랩하는 것보다 이게 힙합이지, 지랄하면 좀 짜증 날 것 같긴 한데. 지들 마음이지. 하라 그래. 왜 우리나라만 디스전하면 먼저 디스한 사람 가해자 되는 걸까요? 이게 병신 새끼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힙합이라는 문화 그리고 랩 디스전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디스전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고 관심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욕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새끼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존나 간단한 거예요.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들은 왜 라임이 빡센 걸 안 좋아할까요? 이거 빡센 걸 안 좋아한다기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근거를 대줄게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라이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제부터 라이밍을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이밍이라고 하는 거, 라임 뭐냐, 운율. 운율 언제부터 해왔냐? 옛날에 고려 뭐, 막 이럴 때, 시조, 고전 시가 쓸 때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운율이라는 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의 형태가 아니었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뭐, 두 줄에 한 번씩, 뭐, 했노라, 했느니라, 뭐뭐뭐뭐 했느니라, 뭐뭐뭐뭐 했느니라, 뭐뭐뭐뭐뭐뭐뭐뭐뭐 했느니라. 이렇게 했으면은, 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라임이었어요. 운율. 운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라임이라고 하는 걸 왜 안 좋아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언어적으로 이 그,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로 라이밍 하는 게, 지금의 형태로 라이밍 하는 게, 외국의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약해요.
걔네는 소리 이 그 이 아예 이 그 모음이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것들을 라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 마드구스 할 때부터 막 동요 이런 거에 다 라이밍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리듬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가 익숙한 거. 근데 우리나라는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토끼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토끼야 토끼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로 토끼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라이밍이 토끼야 토끼야 토끼냐 토끼냐 이렇게 하고 라이밍이라고 하는 게 좀 익혀졌겠죠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리듬이 형성이 되네.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동요를 미국에서 미국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가사만 바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은요 다른 장르 음악들을 들어도 그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작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라이밍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동어 반복 약간 이외에 뭐뭐뭐뭐 했었어 뭐뭐뭐뭐 했었어 이거 바꾸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듬을 형성하는 거라는 그 장치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용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야, 여러분 이거 외국 살다 온 사람들 알 거예요. 미국 살다 온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라임 찾으라 그러면 아직도 뭐 이런단 말이야. 나는 꿀꿀이처럼 꿀꿀 꿀꿀이처럼 꿀꿀 그래서 먹어 꿀 이렇게 하면 오 라임 막 이래. 이거는 라임이라고 봐도 아주 질 나쁜 건데 사람들이 그냥 비슷한 소리로 들 그냥 비슷한 글자면 다 라임이라고 해버려요. 라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유학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 프리스타일 하라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의 라이밍을 뱉을 수 있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들어왔으니까 뭐가 라임된지를 알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못해. 그래갖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SMP 계열의 래퍼들이에요. 김진표씨, 버벌진트님, 피타이평, 포워드님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로 라이밍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야. 왜 일본 힙합이 저 처음 2011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힙합은 일본 힙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거를 따라 마셨을까요? 지금 일본 힙합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 훨씬 잘, 우리나라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힙합씬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나라예요. 영어 안 쓰는 나라 중에서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라임을 쓰는 법을 씨발 버벌진트랑 이런 사람들 알려줬는데, 데프콘님 이런 사람들 알려줬는데 멍청한 새끼들 그걸 이제 안 해, 다시. 사람들이 왜 라임 빡센 거 안 좋아하냐고? 못 느끼니까, 그게 뭔지. 못 느끼니까. 애초에 라임이 리듬을 위해 존재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 문화권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래퍼들이 그걸 알려주고 점점 그 계몽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임 하면은 랩에만 있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도 있었고 동요에도 있었고 모든 노래들에도 있었고 그냥 평소에 말할 때 강조할 때도 쓰였던 게 라이밍이에요. 다른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리듬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리듬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이밍도 안 해놓은 래퍼 보고 글자를 좀 이상하게 읽으면 리듬감이 있다. 근데 그럼 리듬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읽은 거지. 왜 랩엔 라임이 있어야 되냐고요? 원래 랩이 라임 맞춰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 룰이에요. 왜 축구할 때 공 가지고 해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원래 공 차면서 시작한 게 축구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랩은 라임을 갖고 놀면서 시작한 게 랩이기 때문에 라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축구장에서 존나 빨리 뛴다고 너 축구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라임이 없으면은 랩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병신인 거예요. 그냥. 래퍼들이 말만 하는 식의 입 닫고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욕해요, 우리나라는. 왜 저 새끼는 지 혼자 나서서 지랄함? 지가 똑똑한 척함?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라임을 잘 맞추면 힙합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시만요. 힙합이 대중화되었다. 미디어 속 힙합의 모습만이 대중화되었다. 힙합 대중화됐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식 대중화가 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게 힙합은 청각예술이죠. 음악은 청각예술이죠. 힙합이 아니라 음악은 청각예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을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는 나라야. 애초에 라디오를 틀면은 이상한 토크쇼만 존나 많고 음악만 트는 라디오가 나와있지 않은데 미국은 가면은 미국 같은 데를 나라 가잖아요. 사람들이 뭐 다 따로 CD 들으면서 음악 듣는 게 아니라 라디오 틀어놓더라고요. 어떤 줄을 가든가 라디오로 틀어놔서 그러면은 이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송에도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방송에 나온 사람이 랩을 조금 잘하면 그 사람이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나라예요. 라디오에 좋은 음악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TV에 나오는 사람들 음악을 라디오에 트는 거예요. 이 시청각 문화, 우리나라는 시각 문화가 된 거예요. 래퍼, 힙합이라고 하는 것도. 왜냐,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라디오도 음악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토크쇼고 이렇기 때문에, 광고를 위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힙합이 대중화됐냐, 미디어 속 힙합의 모습이 대중화됐냐, 쇼미더머니 가장 한국 힙합스럽게, 한국스럽게 힙합을 소비한 게 맞아요, 사실. 힙합이 대중화되었냐라고 하면 대중화됐죠. 지금 차트에 보면 래퍼들이 몇 명인데.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힙합의 모습으로 되었냐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이상적으로 될 수는 없죠. 단순히 힙합 장르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아티스트의 음악성과 인성 및 행보를 온전히 분리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개인 나름이죠, 이건. 저는 그래요. 전 텐타시온이 한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멜리가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더 게임이 갱스터치 타고 있는 거? 간지라고는 생각하지만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도 그 사람도 음악 듣거든요. 카네웨스트가 개미친 소리를 해도 난 카네웨스트 음악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음악을 안 듣기엔 아깝잖아요. 쇼미더머니가 힙합씬 살린 거 맞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 좀 해드릴게요. 쇼미더머니가 힙합씬 살린 거 맞냐? 쇼미더머니가 여러 래퍼들을 돈 벌게 한 건 맞아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가 여러 래퍼들을 돈 벌게 해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힙합 씬이 부강해졌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왜냐? 래퍼들은 아직도 쇼미더머니 원 때처럼 쇼미더머니 원 하기 전 때처럼 작곡가들한테 돈을 안 주려고 하고 앨범 만드는 데는 돈을 어지간하면 그냥 간의 수공업식으로 해서 2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는 씬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음악만 팔아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아주 특이한 몇 명 이외에는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통해서 벌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곡가들한테 아직도 20만원, 30만원 주면 많이 주는 거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그 돈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래퍼들이, 미국 래퍼들,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훨씬 더 많이 큰 미국에서 래퍼들 소비하는 것만큼 흉내내려고 돈을 다 사치품 시장으로 써버려가지고 아직도 그런 래퍼들 10억 벌었고 20억 벌었고 하는 래퍼들은 작곡가들한테 곡을 한 곡에 30만원, 40만원 줍니다. 근데 어떻게 씬이 부강해지겠어요? 자기 앨범에다 그만큼 돈을 안 쓰는데 아직도 똑같이 믹스 마스터 똑같이 하고 음악에 투자를 안 합니다. 음악에 투자 안 하고 사치품에 투자를 합니다. 겉모습에 투자를 합니다. 문화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음악적으로는 나빠지죠. 왜냐? 옛날하고 지금이랑 똑같으니까 만드는 거. 그냥 미국 거 잘 베껴다가 만들고. 그 음악 리스너층이 너무 얇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몇몇 래퍼들이 돈을 많이 번 건 맞지만 힙합씬이 돈을 많이 벌었냐면 그건 아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음악이 공짜라는 인식이 아주 옛날부터 생겨 있었어. 언제냐? 이동통신 전화 회사들이 음악을 공짜로 가입하면은 멜론 공짜로 쓰게 드립니다. 이거 이지랄 하면서부터 음악은 공짜로 듣지 누가 돈 주고 듣냐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노래 스포 해줄 수 있냐고? 네 말에 스포 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포가 뭐냐? 스포일링 무슨 뜻이야? 망칠 수 있냐고 하는데 망쳐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말을 하면서 네가 생각하고 말한 거야 지금? 내가 60몇 명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라고? 오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있겠니 너 같으면? 너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어요? 나 정도는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지랄을 하면서 생긴 게 지금 나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소리바다고 MP3 시장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불법 그 파일들의 이 난무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공짜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악을 돈 주고 안 사는 거예요. 그런 인식 때문에. 신의 자본을 끌어다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느낌? 자본 끌어다 주는 사람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앨범에 1,000만 원 쓰는 사람, 2,000만 원 쓰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저 본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거의 어지간하면 1,000만 원 이내로 앨범 다 만들려고 하지. 저 오프프프 배정 받은 적 없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리스너층이 얕다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음악가들이 자기의 음악과 함께 늙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30대 후반인 형들이 30대 후반인 사람들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을 해주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18살, 19살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음악을 아주 옛날 2000년대 초중반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 너무 자극적이고 내가 그때 좋아했던 음반들과 그 래퍼의 모습이라기보다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귀에 나가는 더 프레쉬해진다는 이름으로 더 젊은 층들만을 겨냥하는 음악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런 음악 듣던 사람들이 나는 지금 저런 음악 듣고 싶은데 저 사람의 음악이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함께 늙어가는 음악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JJK형 음반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아침 천사가 깨운다. 그거 누가 듣겠어요? 그렇게 음반을 존나 열심히 만들어놔도 안 듣잖아요. 왜냐? 그 음악 그래서 돈 많이 벌었나요?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 20살짜리 애들은 그거 안 듣잖아요. 근데 리스너층이 왜 얕아지냐? 그렇게 하면서 19살, 17살, 18살짜리 애들이 듣는 음반을 계속 30대의 사람들이, 래퍼들이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그것만 만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이를 먹은 팬층들은 그러면 이제 힙합이 유치해서 못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도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힙합 팬들은 이탈을 하고 연령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 조금 예시를 드는 게 좀 그렇지만 지금 코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잖아요. 저는 코홀트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코홀트 당시에 좋아하던 21살, 22살짜리 애들은 이제 27, 28이 돼서 취직을 하고 코홀트 음악을 듣기에는 사회가 너무 늙어버렸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게시판에서 코홀트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거가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는 하지만 점점 늙어가는 래퍼들의 모습도 전 보여주면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이지 같은 경우에 444 음반 냈을 때 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늙었고 자기 삶을 보여주는 제이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덕화연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내 음악과 함께 이제 많은 연령대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진짜 한 5년 전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면서 너랑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래퍼들이 그게 정답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정답이 돼서 그런 거예요. 같이 늙어갈 수 없는 음악들이 정답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을 적당히 벌고 음악에 더 투자를 할 만한 각오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는 그게 맞아요. 네. 인스타 팔로워스 30만, 근데 그 앨범 조회수 6만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화가 날 일보다, 그 새끼가 잘못한 거예요. 음악에 관심 없는 리스너? 물론, 맞죠. 왜냐, 우리나라는 사람이 유명해서, 그냥 유명해서 유명한 거지, 그 사람이 음악이 좋아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쇼미더머니 때,
쇼미더머니 5, 6 할 때 여러 교포 래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막 LA에서 오고 미국 예선 보고 존나 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저 새끼들 오면 한국 힙합 다 씹어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 음반 내면 듣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마지막으로 앨범 언제 나는 줄 알아요? 잘한다는 인식만 있었던 거지 그 사람들 진짜로 음악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 거의 남지 않고 미국으로 갔어요.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전 로스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스형이 왜 그런 줄 아시냐면은 로스형은 내가 하는 건 한국 힙합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세요. 존나 미국에서 살다 온 형인데 그래서 그 형이 존나 오지인 거예요. 그 형이 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좆된다던 교포 래퍼들 다 좆된다는 가사 제가 썼잖아요. 좆된다던 교포 래퍼들 어디 갔는데요 다. 니네가 존나 괴물 래퍼라면서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데요. 걔네 그냥 미국에서도 안 되니까 여기 와갖고 좀 잘난 척 했는데 방송에서는 사대주의 때문에 미국에서 온 래퍼니까 잘하는 거 이렇게 해주니까 좆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잘하는 거구나 외우고 잘한다고 빨아주고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들 잘했나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나요? 다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음반이 안 팔리거든. 왜냐? 음악이 구리니까. 못하는 사람들인 거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영어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인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 다 어디 갔는데, 그래서. 다 어디 갔어요? 거의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미국에서 잘 됐으면 한국 안 왔죠. 누가 한국에 오고 싶어. 그리고 그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막 보면 오 인스타 팔로워가 막 진짜 막 50만 막 이러네. 근데 난 이 사람 음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음악 커뮤니티를 통틀어서. 그 사람 음악하는 사람일까요? 나랑 CD를 내가 CD를 더 많이 팔어. 야 내가 CD를 더 많이 팔어. 쇼미더머니 나와갖고 막 팔로워 수 막 진짜 20만 명 30만 명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팔더라고. 판매 수를 보여줬는데 내가 더 많이 팔어. 내 건 품절됐잖아. 품절돼가지고 내가 저 뭐야 프로모션용으로 빼놨던 거 다시 입고 시킨 거예요. 내 거 품절됐어요. 내가 더 많이 팔아 CD를. QM형이 더 많이 팔아. 근데 QM형 팔로워 만 명 안 넘어. 팔로워라고 하는 게 그만큼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고등래퍼 우승자 뭐 앨범 내가지고 여러분 듣나요? 뭐 홍원이는 그렇다 치자. 홍원이는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음반으로 돈을 못 버냐라고 하면은 그 음반 말고도 돈 벌 거 많아요. 레슨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뭐 작사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 음악도 들어오고 그래요. 음악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먹고 니들이 안 보일 뿐이지. 그럼 내가 시계 어떻게 샀겠냐? 야 힙게 레드라 내가 시계 어떻게 샀겠냐? 딱 봐도 뭐 랩머니 아닌데 뭐 이러는데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나도 캡처해가지고 보내줘서 알았어. 내 안구독방에 보내주더라고. 난 시계 어떻게 샀냐? 이거 거짓말이냐 이거? 짝퉁이냐? 나는 시계 어떻게 샀냐? 나는 돈이 있는데 거짓말을 너무 하는데 뭐 이러는데 뭘 거짓말이야. 나 알아서 다 사는데.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게 되게 편협한 시각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그냥 그, 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보이는 사람, 못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힙게 알듯 자주 보세요. 거의 안 봐요. 그냥 아예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봐요. 그냥 거기 있는 애들이 그 중학생이라는 거를 그 거의 알게 돼가지고 힙게를 용어 쓰면서 막 지랄하던 아이디가 있어갖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
아 딩고 뭐 그거 씨발 좀 찍은 거야. 그냥 60명 나오는데 내가 거기 하나 나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딩고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네한테는? 음반 나오는 게 중요하지 딩고 나오는 게 중요하냐 이 자식들아? 어? 현 힙합은 기믹충들의 생각을 랩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생각을 랩해도 아니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제가 기믹으로 뭐 기믹질을 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쥐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 게 뭐 있나요? 저 기믹 래퍼들 어쩌고 막 지랄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60몇 명이던데요? 여기 보니까 그 세 보니까 60몇 명씩 되는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셌나? 저도 그냥 대충 세보고 하는 거 정확히 몇 명인지 저도 몰라요. 미디어로 소비된 게 적다고? 나 쇼미더머니 존나 나가고 병신으로 계속 나왔는데 뭘 소비된 게 적어. 존나 많지. 나는 이미지 소비 되게 많이 된 사람이지. 딩패스 더 있다고? 그럼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몰라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직 그 무슨 순서로 들어가고 누구하고 누가 하고 이런 거 나도 몰라요. 회사에서 알려주려나? 잘 모르겠는데요. 8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와씨 언제 들어도 올다. 래퍼들의 연예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뭐 EXG 딘X 그러니까 이영지 씨, 딘딘 씨, 슬리피 씨잖아요. 이거 뭐 말씀드리면은 래퍼의 연예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래퍼들이 연예인 되는 게 왜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신청을 해요? 전 신청 안 했어요. 저는 섭외가 와서 한 거예요. 그 신청하는 거는 뭐 따로 하는 걸 거고 저는 그냥 한 거고요. 뭐 왜 나쁜 거냐라고 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래퍼들이 연예인 되는 거 저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족구리게 래퍼 연예인 놀이 하는 건 좀 족같죠. 그냥 멋이 없어서 싫은 거지 연예인 돼서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영지 씨나 뭐 딘딘 씨,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떤 앨범으로 주목받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래퍼의 연예인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들이 연예인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음악으로 막 해갖고 음반 활동을 하다 그렇게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랩 본업이 래퍼인 사람이었는데 연예인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연예인으로 잘 된 건데 그게 뭐 연예인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런 거지. 그 사람도 연예인적 재능 가지고 있어서 뭐 부업을 하는 거지. 저는 이영지 씨 되게 좋아해요. 음악도 그 들어봤는데 그 되게 뭐 신기한 음악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거. 근데 그 저 라이브 방송계 제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영지 씨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형은 한국에서 선인장화 녹색이념 등 이러한 진지한 음악들 앞으로도 무겁다는 이유로 짧은 기한 만에 소비되고 잊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저 말리기하고도 하는 말인데 사실 이건 제 마음인데 전 사람들이 들으라고 제 음악 그러니까 리스너들이 듣고 즐기라고 만드는 마음이 한 40이면 한 60에서 65 정도는 이후에 음악할 사람들이 내 걸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그런 음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음반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죠. 그럼에도 각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돈이 다가 아니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리기하고도 얘기를 해요. 너는 래퍼들의 래퍼가 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래. 나 돈 많이 버는 거? 나는 각오했어. 앞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건 레슨으로 벌고 외주 작업으로 벌 거지. 내 음반이 많이 팔 거라는 생각?
나 잘 모르겠어. 내가 대중적인 음반을 해가지고 히트코드를 해서 막 노래를 잘 판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작업한 광고 음악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누구나 다 BY처럼 음악을 많이 팔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야. 나는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내 음악,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양분이 되고 싶어서 음악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래. 못 되니까 그러는 거지, 네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어. 나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좋더라고. 존나 초거부가 된 사람들, 모두가 마이클 잭슨이 돼야겠냐? 때로는 프린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두가 다 브루노 마스가 돼야겠냐? 때로는 거기서 갬비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MF 둠이 돈이 존나 많이 벌었을까? 야, MF 둠이 차고 있는 시계가 태그 호요였는데 내 거보다 안 비싼 거였어.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 물론. 근데 뭐, 야, 매드립은 어떤데? 모든 비트메이커들이 다 대단하다고 하는 매드립은? 그 사람 지금 걸려있는 샘플 때문에 걸려있는 소송이 몇 개인지 기억도 못한데. 돈 많이 벌까, 그러면? 아니겠지. 근데 그 사람들 왜 하는 걸까? 후대에 영향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클래식을 남겨서 내 뒤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걸 밟고 더 높은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서. 역사로 남기 위해서, 역사에 한 줄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부자 되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전설이라고 불렀다고, 여태껏. 전설적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를 보고, 돈 못 버니까 저딴 소리 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모든 것이 퇴화 논리, 무한 퇴행의 논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막, 그래서 리드먼 몇 점임? 리드먼 몇 점, 그 평론가한테 호평만 받은 음악가들? 여러분, 평론가의 역할은 뭐냐면요. 제가 좀 평론가 비하 좀 할게요. 직업 비하 좀 할게요. 평론가의 역할은 뭐냐면요. 나중에 어떤 엄청난 뮤지션의 전기 영화가 나올 때, 그 사람을 못 알아본 비운의 천재로 만들어주는 그 액세서리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창작자가 평론가 비하하는 거? 씨발, 평론가한테 네가 감히 막 이러는데 평론가 뭔데? 그냥 인터넷에다 사이트 파놓고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 왜 그 사람한테 권위를 주어줘야 돼, 내가? 그럼 그 사람들 음악 들어. 내 거 듣지 말고. 그러면 네 거 안 듣는데? 이러겠지. 그래, 듣지 마. 너 안 들어도 난 먹고 살더라고. 저는 평론가들에게 권위를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해. 평론가 싫어해야 돼요, 뮤지션들은. 언제부터 평론가들한테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게 멋있는 거였어, 씨발. 언제부터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음반 만들어서 평점 높게 받는 게 멋있는 거였어. 언제부터 힙합이 언제부터 그런 거였어. 평론가들 꺼지라고 해야지. 근데 서태지 씨는 대단한 게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음반 그 표절도 많이 하고 그러긴 했어요. 음악 실패한 사람들 평론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애초에 시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힙합이 재밌는 거다, 재미없는 거다. 전 존나 재밌죠, 존나 좋죠. 근데 이게 아름답기만 하냐?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이거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4월 1일이 되면은 되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힙합 사랑하는 거가 순수로죠. 그럼 한대음은 왜 있죠?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들이 만들어. 내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 한대음 트로피가 뭐라고 생각 안 해요. 책이요? 책에 쓸 내용이 있으면은 글,
음악으로 내고 싶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야, 책 말고 그럼 글을 하나 좀 짧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평점은 없지만 여러 가지 평론들을 써주시는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화가 돼야 돼요. 리드머만 유아 독존으로 있으니까 그 점수가 앨범의 총체적인 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힙합 어워드는요? 전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힙합밸리 직원들이랑 힙합플레이어 직원들이 랑 뭐 이것저것 잡지사 그 힙합 문화 근처에 있는 막 잡지사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 모아갖고 심사위원이라고 뽑는 거 뽑고 이런 경우들이 많던데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도 힙합을 모를까요? 그 사람들도 음악을 모를까요?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제가 왜 전문가인데 비전문가들한테 점수를 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저는 전문가인데요. 저는 음악으로 먹고 사는 전문가인데요. 왜 제가 비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가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죠. 저도 그런 평론가들의 글을 보고 야, 분별력을 키웠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좀 만들면서 해볼게요. 이제 재밌게 대중투표 50 직원들 50이요? 대중투표 50이면 그러면 뭐 또 아이돌스러운 애들이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다른 사람 음반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해요. 저랑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갖다 퍼다 날리니까 저 얘기하기 싫어졌어요. 제가 좀 후회하는 게 있는데 그 몇 명 안 보고 있는데 CJM님 앨범에 대해서 되게 제가 분석해서 6명 보고 있는데 얘기했는데 그걸 찍어갖고 누가 올리셨는데 씨발 무슨 여태껏 나한테 개병신 취급하던 새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CJM 앨범 잘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역시 힙합을 사랑하고 이질하더라고. 미친 새끼들이. 내가 무슨 니네 빠순이 대표야? 이미 한국 아이돌 문화의 최고 찍은데 맞죠? 왜냐 케이팝 나라니까 케이팝의 나라니까 케이팝이 여러분 한류라고 하는 게 구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무슨 캐나다 사람 아저씨를 만났는데 코리안이냐고 해서 얘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 샤이니 팬이래. 존나 신기했지. 와 진짜 케이팝 걔 허구 또 걔 나라의 구라구나 이랬는데 진짜더라고. 우리나라 아이돌면 다른 나라 보고 배운다면 어떨까? 그거 보고 배운 사람도 있어요. 질문 다 안 읽어주냐고요? 잠시만요. 질문거리가 뭐 대답할 만한 게 굳이 많지 않네요. 지금 댓글로 그냥 얘기해주세요.
오빠 안 자요? 네, 저 작업하잖아요. 사대주의 말씀하셔서 생각났어요. 한국 래퍼사 자칭하면서 한국 힙합 본인의 정서와 맞지 않는 음악을 만들며 외국으로 잡다한 요소들 자신의 음악에 집어넣는 다소 이질적인 모순적인 행동 많이 보이는 래퍼 같아 다소는 현실이. 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번역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그 힙합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봐야 돼요. 힙합은 유치한 마초성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고 여자 자랑하고 훔친 거 자랑하고 약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범죄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 거잖아요. 자랑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찬 행동 이것 자체가 자랑인 거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뤄낸 거 자랑인 거고 굉장히 이 본질로 들어가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나 열심히 했어. 나 살면서 열심히 살았고 멋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겉모습 있잖아요. 나 약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은 좀 무섭고 정신병 같고 처방약 받아다 먹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약했어. 그럼 뭔가 껍데기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으니까. 나 학교 다녔을 때 일진이었으니까 약간 갱스터였어. 이게 너무 1차원적인 개병신 같은 소리라는 거지. 그 중심 가치를 가져와서 우리나라만의 감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카니 앨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요? 하, 참 어렵네요. 다크 판타지가 아닐까, 그래도. 다크 판타지 아니면 808엔 하트브레이크 아니면 이저스일 것 같아요. 항상 자기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곤 하죠. 이번 머트도 머신즈 지금 NPC라고 하는 건데요. 텐타시온 곡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거요. Depression and Obsession이라는 곡하고요. Fuck Love도 좋아했고요. 조셀린 플로레스도 좋아했고요. 뭐 Young Breath 같은 노래도 좋아했고요. Look at Me도 좋아했고. Sad도 좋고. 힙합 문화 어디서 보면 배우셨나요? 저는 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죠. 그리고 힙합 에볼루션이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재밌어요. 외국 곡들의 마약 얘기 많은데 한국에서 마약한 걸린 아티스트 거의 매장되는 곳에서 등하네요. 법이 다른 거긴 하지만 원래 좋던 노래 좋은 거고 이슈 나온다고 아티스트 음악이 싫어진다고는 안 듣는 입장 반대라서. 아, 뭐 그냥 하다 걸릴 수도 있죠. 미국도 다 불법이에요. 근데 걔네는 그냥 멀게 느껴지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한국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지랄하는 거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벌 받겠죠. 볼까요? 한국 힙합이란 책이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요? 옛날에 읽었죠. 근데 그거 지금에는 크게 도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재밌긴 재밌어요.
잠시만요. 카카오톡 뭐 온 거 있나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금부터 그냥 조용히 비트 만들면서 여러 거 이것저것 얘기 좀 해줄게요. 한나 앨범에서요? 보석집 믹스 마스터링 형이 하실 때도 있나요? 저는 그런 건 기술자한테 맡깁니다.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는 하죠. 별로다? 다른 샘플 찾아보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여러분 죄송한데 저 밥 좀 먹으면 해도 될까요? 저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 좀 먹겠습니다. 저거 뭐야 전자레인지 돌려놓은 것 좀 가지고 올게요. 아, 비트는 무슨 비트냐 얘기는 하자. 밥 좀 먹을게요. 샐러드 왜 먹냐고요? 여러분 돼지 새끼 음악은 아무도 안 들어요. 아까 말해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돼지 음악을 잘 듣지 않아요. 다른 알림은 다 꺼도 라방 알림 켜놓는다고? 내 알람을 껐다는 거야? 존나 너무하네. 어? 저 죄송한데 소스 좀 가지고 올게요. 저 이거 그 드레싱 가지고 올게요. 렌치 드레싱인데 라이트 렌치 이거 살쪄요 막 이런 사람 있는데 야 풀떼기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드레싱 좀 뿌려 먹어도 돼. 어우 씨 너무 많이 뿌렸네. 드레싱 좀 뿌려 먹어도 돼. 어? 야 고기 맨날 치킨 먹다가 치킨에다 라면 먹다가 어? 드레싱 좀 먹는데 이게 훨씬 낫지. 차라리 좀 맛있게 풀 먹는 게 낫지. 네임즈에서 가장 마음에 들면서 만든 트랙이야? 다 마음에 들죠. 돼지 음악 안 들어요, 여러분. 돼지 음악 누가 들어요? 그래. 드레싱 좀 넣어야지.
저 원래 먹방 잘 안 하는데 좀 할게요. 뭐 달라고요? 발사믹 소스보다 맛있냐고요? 저는 발사믹 소스보다 라이트렌치 소스가 더 좋더라고요. 마요네즈 같아서 좋아요. 마요네즈 좋아하거든요. 다이어트 하냐고요? 바깥에 소스에 맛있어요. 여러분, 닭가슴살이 맛없다는 인식을 가지지 마세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저녁에 이거, 점심때는 닭가슴살 소세지하고 뭐 편의점에서 파는 무슨 뭐 소세지 그라탕 뭐 이런거 하나랑 그거 먹어요, 현미밥. 저녁. 저녁을 안 먹었어요, 까먹고 아까 녹음하다가. 야, 그래도 먹어야지. 뭐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냐? 어? 뭐 정리가 안 되냐, 이렇게. 아, 미친. 뭐 정리가 안 돼. 저는 현미밥 좋던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밥이 진짜, 진짜 개먹고 싶어요. 근데 현미밥은 먹어도 되잖아. 열려 꼽혀야 돼요. 셀로 식단이요? 요번주 아 저번주부터 저번주부터 머리 매직해보고 의식으로 하는 적 있나요? 매직 한번 해본 적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그 매직 약으로 파마를 푼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운동 지금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저 운동 못해갖고 살이 좀 쪄서 한 2kg 쪘어요. 그래갖고 먹는 걸 조금 극단적으로 바꾼 거죠.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어요.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죠. 어려서부터. 야, 남 샐러드 먹는 거 보고도 부러워하면 니네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너도 샐러드 먹어야 돼. 남 샐러드 먹는 거 보면서 배고파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거 아니야. 메리프? 작업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음악 만드는 거지. 힙합이랑 신앙하면서 충돌된 부분 있냐고요?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음악이 힙합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힙합의 본질이 아까 자랑이라 그랬죠? 자랑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언오피셜 보이 앨범 들어봤냐고요? 드럭 온라인이요? 들어봤죠? 수리 앨범인데 춤을 잘하잖아요. 전 이렇게 분배 팔 때보다 취업할 때 훨씬 좋더라.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에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거고. 비와이 처음, 제일, 거의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저예요. 저 2013년부터 비와이랑 연락했으니까. 때려도 그냥 저 편의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와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어우. 빵 아니에요. 닭가슴살. 치즈 있어요. 여기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있어요. 아, 풀떼기 씨.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 샐러드 먹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왜 샐러드를 먹을까? 샐러드 먹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콧대? 내 콧대 좀 높지. 돼지니까 뭔가 돼지니까 턱선 날카로워져서 쿤디판다처럼 되려고. 제가 턱선 또 괜찮아요. 불을 왜 끄고 사시나요? 혹시 어둠의 자신인가요? Yeah. Son of darkness. 프레쉬해지려고 먹는다고? 아닌데. 앙고독방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쿤디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냐고요? 걔가 나보다 날씬하고 내가 잘생겼지. 쿤디한테 물어봐봐. 그럼 또 병신새끼 이러면서 욕 존나 하겠지 애들이. 지가 쿤디보다 잘생겼대. 쿤디가 그렇게 얘기했어. 공교롭게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만요. 내 친구 얼마나 예쁜데. 내 친구 보여주고 싶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보여줄 방법이 없네. 보여줄 순 없지만 슉.
아이폰 12 아닌데? 빛이 나서 안 보인 거야, 예뻐가지고. 보여줄까? 뭘 보여주면 좋을까? 보여주고 싶은데. 내 여자친구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안 보이지? 생겼어요. 애인도 기독교이냐고요? 네, 그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때? 얼굴 어차피 가렸는데. 원래 이쁜 사람은 딱 여기서부터 봐도 예뻐요. 옷 잘 입는다고요? 맞죠. 키요? 여자친구 65, 저 75, 10cm 정도? 지금 몸무게 오늘 아침에 쟀을 때 43kg 나왔다 그래서 좀 찌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살이 너무 빠져요, 여자친구가. 네, 저녁 먹습니다. 난 75kg 넘지. 한마리로 따진다고요? 나무 이렇게 써있는 거 다 뻥이야, 그냥. 뭐, 내가 뭐, 씨발, 뭐, 병신이라고 욕 존나 써놓은 거랑 다름없잖아. 그냥 개 길게, 소년제 개병신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그걸 뭐하러 믿어요, 그걸? 나무 위키에선 사람에 대한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제 여자친구 들 수 있냐고요? 개들죠. 저 그래도 힘이 좀 세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나 고졸로 나온다고? 고졸이랑 다름없지 뭐. 어떻게 만났냐고요? 잘 만났어요. 던지기 가능? 왜 던져요, 지금? 여자친구가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몇 년차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150일인가? 영문학과 나온 건 진실이죠. 교수님 썰이요? 무슨 교수님 썰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맨날 뭐 그냥 작업실에서 영화나 보고 뭐 그런 거죠. 기념일 다 챙기냐고요? 여자친구가 어리잖아요. 저는 기념일 같은 거 이제 막 안 챙기고 이래 상관없는데 어린 나이 때는 그런 거가 되게 의미 있고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기념일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겨라. 버리고 올게요. 우와. 그럼 내가 씨 사이코패스 로봇겠냐? 어? 여자친구 좋아하면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어이가 없네 이 새끼들 이거. 상남자인 게 뭔데요, 여러분? 상남자가 뭔데요? 내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게 상남자인 거죠. 진짜 뭐 여자친구한테 막 욕해야지 상남자예요, 그게? 남들한테 다 개 족같이 해도 내 여자친구한테는 잘해줘야지 상남자지. 연애상담 2탄 아니에요, 3탄. 아, 연애상담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치, 할 때 됐지. 피가로, 피가로. 아니, 상남자가 대체 뭐야, 그럼 기준이? 나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몰랐어. 마초적인 게 상남자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초적이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또. 마초적.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환승 이별이 낫지. 잠수 이별은 아예 이별 자체를 피해버리는 개병신 쓰레기인 거고, 환승 이별도 쓰레기긴 한데 그래도 지가 쓰레기인 건 알리는 거 알리긴 하잖아. 사람 기다리게 안 하고 혹시나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게 하잖아. 미친 새끼 아니야 이렇게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고.
잠수 이별은 대체 왜 하는 거야? 하트를 뭐 보냐고? 뉴스 본다, 씨. 아유,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요즘 연락을 쉰다고요? 네, 마음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갈게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재밌었어요.